자, 반갑습니다. 호주 시골 아재 스티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골 촌구석에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요리 중 음식 중 하나인 지코바 요리를 잘 만든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장보러 가야겠죠? 장보러 갑시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요리를 할 친구입니다. 저번에 저랑 같이 그 포일 드라이브에서 갔던 친구인데 한번 아마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그 뼈를 발라낸 부위고, 요거는 뼈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닭다리살 부위로 해야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장 보고 집에 갑니다, 지금. 장을 91불치? 92불치? 100불치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 선생님 잘라줄 때뭐 특별한 뭐 기술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냥 좀 두꺼운 부분은 좀 얇게 펴주고. 아, 약간 펴준다는 느낌으로 돈가스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 손가락 사이즈로. 손가락 그 약간 그 치즈 스틱 같은 이런 느낌으로. 네. 아, 예. 그러면 사이즈 크게 해도 상관없죠, 이거는? 기호에 네, 크게 맞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닭다리 부위로 선호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위보다 기름기가 많고 부드럽고 먹을 때 퍽퍽하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닭다리로 하는 게 좋다. 자, 선생님, 다음 순서는 뭡니까? 양념이요. 아, 양념 중요하죠. 좀 번거롭더라도 뭐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간장. 간장. 올리고당 없으면 혹시 설탕 됩니까? 아니요, 물엿, 올리고당. 물엿, 고추장도 지금 한 숟가락, 한 스푼 반. 한 숟가락 반. 고춧가루. 고춧가루 크게 한 스푼. 크게 한 스푼. 다진 마늘 페이스트예요. 아, 다진 마늘 페이스트. 케첩 얼마큼 넣습니까? 한세 바퀴? 아, 쭉세 바퀴 돌려서 네. 됐습니까? 맞춰보겠습니다. 와우! 그때 먹었던 지코바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다. 살짝. 팬은 달궈가지고. 자, 그러면 뜨거워진 상태에서 넣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 넣습니까? 달궈진 상태에서 넣는 게 가능? 아, 기름을 많이 안 쓰네, 생각보다. 네, 닭에서 기름이 나와서. 지코바에서 떡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지코바 언제 처음 먹어봤습니까? 네? 전 작년에 처음 먹었어요. 지코바 선생님, 지금 다음 작업은 지금 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나씩 하는데 이건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볶음밥 하듯이 약간 색깔 보소. 색깔이 노리끼리 하네. 올린 지 5분 됐어요. 5분. 그런 얘기네요, 지금. 떡은 뭐, 이건 떡은 약간 이제 해동시킨 떡이네요. 네. 손님 왔습니다, 손님. 헬로, 안녕, 헬로.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인사했고요. 지코바 요리 계속 하겠습니다. 양념을 익히네요. 뭐 익힐 때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적당히 너무 많이 붓지 말고. 한 방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해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양념을 많이 붓는다 좋은 거 아니죠? 네. 하고 한번 더. 양념하고 한번더 들어갑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한번 더. 지코바. 가장 집에서 먹는 건데. 뭐. 자, 플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코바 가자. 자, 지코바 딜리버리 갑니다. 에? 젠버 코리안다요. 민나 한국어진 나요. 재파니즈 와. 재파니즈 와 후다리 닦게. 또 엿들어서. I like your house. That's pretty nice. 아, 리얼리. 헬로, 어서 와서 주행. 해보시. 자, 지코바 완성됐습니다. 예, 지코바 완성. 맛 평가. 그렇게 좋아? 아니, 엄청 좋아하는구나. 맛있는데요?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 맛있.